우리 차다. 택시, 택시. 오, 어, 뭐야? 어? 왜 튕겨서 나와요? 뭐지? 뭐야? 제가 차트 1등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점수대에서 차트 1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니님 컴이 쟤보다... 아 지금 원컴 방송하셔서 그렇구나. 투컴 방송 그 세팅하면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효니님 게임 능력을 진짜 최상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컴 세팅해야지. 효니님 정도 피지컬이 원컴으로 안됩니다 그거. 어? 효니님 피지컬 얼마나 개쩌는데 그걸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이제 투컴으로 써야 돼. 원컴 가지고 안되지. 휴님 실력 개쩔어요. 아 진짜 진심 장난치는 게 아니고 휴님 실력 진짜 쩔어요. 정말 정말 쩔어. 저도 보고 진짜 놀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실력의 소유자예요. 일단은 야스나야 지금 떨어졌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야스나야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좀에 좀 살해야 돼요. 네 좀 살해야 돼요. 이거 나대다가 뚝배기 날아가요. 여긴 또 기가 막히게 잘 쏘는 애들 많기 때문에 좀에 좀 살일게요 여러분. 레이팅 1900이면 뭐 한 중위권 실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으로는 2700, 2800 이제 최상위권이고 한 2500 위가 이제 상위권. 뭐 800 두 개나 있네. 어 뭐 2000 한 뭐 대충 한 그 정도? 뭐 2000점대 근처면 한 중위권은 되죠. 어디 가서 내가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했을 때 아 이 쉣 좀 하네 라고 들을 정도의 그 약간 그 정도 느낌 됩니다. 약간 그 정도. 어? M4 오 개머리파 8배율을 완전 제스타일. 저는 4배율 안 씁니다. 4배율이 이제 8배율이 없으면 쓰는데 8배율 있을 땐 4배율 잘 안 써요. 거의 그냥 냅두고 버리고 가요. 물론 지금은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 레드핫이 없잖아요. 레드톡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들고 와. 잠깐만 레드존 무서워형. 아 무서워형 나 스트리머 아니야. 맞으면 죽어. 2000에 킬댓 시공창이라고요? 괜찮아요. 뭐 그 정도도 뭐 올라가시 일단 2000점을 찍으셨다는 것만 해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좀 했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한 거에 대한 그런 인증일 수도 있거든요. 2000점이면 이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는 점수예요. 열심히 하시면 실력은 그래도 그냥 기본 게임에 대한 상식만 있으시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점수대가. 잠깐만 자기 전 온다. 이거 파밍 이 정도 충분하니까 이제 애들 뚜껑 패면서 샷건 얻어야 되는데 나 씨 움프보다 샷건이 더 나은데. 예전에는 움프를 선호했는데 제가 이제 움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샷건이 더 좋아가지고 샷건이 항상 좋다 좋다 했는데 제가 샷건을 잘 못 써서 안 썼는데 요즘엔 또 샷건 좀에 쏘거든요. 좀에 쏘거든.
아, 저는 채팅 보면서 게임하는 거 꽤 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있거든요. 막 엄청 졸려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채팅 보면서 게임하면 가끔씩 놓치는 게 많은데 제가 그래도 쪼매 합니다. 아, 제가 그래 쪼매 그 보면서 쪼매 잘해요. 안 되죠? 이거 내 키보드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키보드 쓰니까 잘 되더라고요. 슛점. 이제 내려가야죠. 이거 차 구하기는 좀 힘든 게 아까 전에 아파트 쪽에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 총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차 타고 튀긴 거 같고 한 명이 파밍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 길가 있는 차 구해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밀배 자기장이네. 컴퓨터 본체 두 개입니다. 모니터도 두 개고. 오토바이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뒤집어지면 죽는다는 거고 장점은 제일 빨라요. 모든 탈 것 중에서 제일 빨라요. 아 잠깐만. 오토바이는 연료 얼마 없어도 잘 갑니다. 왜냐면 연비가 좋아서 쫙 잘 가요. UAG가 연료 제일 빨리 달고 오토바이가 빨라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그걸 무시하고도 좀 잘 맞습니다. 작은 언덕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언덕길에서도 120km가 나옵니다. 오토바이는 아직 50명? 생각보다 사람이 빨리 주네요. 오토바이 만일에 내가 오토바이를 한 130km 정도로 달리고 가고 있는데 만일에 맞아서 죽잖아요. 어차피 그 판은 못 이기는 판입니다. 그 정도로 샷발 잘 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어차피 못 이겨요, 그거. 이씨, 부천. 아이, 감사합니다. 우야팡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효니님, 아 아까 5만원 또 보이니까 감사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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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일하고 있으면 돼. 일하고 있으면 애들이 올 거야. 여기가 장점이 이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잘 보인다는 거. 단점은 내가 튀기도 힘들다는 거. 여기서 잘 보면 애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다리까지가 한 800m? 스나 하려면 할 수 있죠. 로딩도 잘 안 되는 거리. 오, 자기장 나쁜데? 이거 미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유. 어제가 1일이라 어제부터 정기 결제하려 했는데 오늘 안 해요. 아, 우야팡님 만원 우와 감사합니다. 미리 가 있을까 이거? 미리 가야겠는데? 미리 오토바이 그 보트 타고 갑시다. 아니면 수영을 해서 넘어가든지. 어차피 여기 안 좁혀질 게 분명하거든요. 밀배 자기장이라서 보급품 필요 없어. 보트 찾아야 돼, 보트. 보트가 왜 없지? 뭐야, 저기. 몰라, 이씨. 수영해서 가.
300m 수영하는데 1분 30초 걸리거든요? 약간 늦을 것 같은데? 이게 아래쪽으로 좁혀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해요. 만일에 이쪽으로 좁혀진다고 가정하면 저쪽으로 좁혀질 확률이 좀 높아요. 노브가 이미 반 이상 잠긴 상태라서 이쪽으로 좁혀질 확률이 좀 적고 밀베 시가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밀베 시가전을 해야 되면 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언덕이 작은 좀 높은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언덕이.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 언덕 그 내려 푹 파진 부분이고 여기 언덕 이렇게 언덕 있고 여기 언덕을 내려오면 여기가 평지거든요. 평지를 그냥 쭉 들어가야 돼요.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저쪽 부분이 들어가기가 좀 위험해요. 요즘 그 2차 월간 패치 때 자기장 잡히는 게 좀 더 랜덤성이 강해졌어요. 좀 더 랜덤성이 강해져서 이제 자기장 위치를 조금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쪽에 좁혀졌다가 막 이렇게 좁혀졌다가 막 이렇게 좁혀졌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위치로 비슷하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약간 예측 가능한 자기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측이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조여질지 모르거든요. 이쪽으로 조여질지 이쪽으로 조여질지 이렇게 조여질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확률상 세 개 중에 하나긴 한데 어디로 조여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오 자리 나쁘지 않다. 아 미리 가서 자리 잡을까? 아니면 잡고 갈까? 이길 1등 하려면 미리 자리 잡는 게 낫고 지금 위치들 총소리 들린 다리 쪽 근처에 좀 잡고 가려면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미리 갑시다. 그냥 미리 들어가는 게 더 나아. 헷 풀 존버라고 하십니까? 지코리타? 네 안 할게요. 지코리타 좋아요. 생각보다 지코리타? 요 자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 걸려도 어느정도 뛰어갈 수 있고 여기 산맥 타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서.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사람은 이렇게 넓은데 25명밖에 없고 아까 나 한 명 본 거 빼고는 지금 총소리 들린 거 밖에 카 쓰는 애밖에 못 들었거든요? 여기 있읍시다.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뛰어날 때 상대가 쏘면 위치 빨리 발견하고 빨리 발견한 팁 있냐고요? 총소리를 들으면 돼요. 총 쏘는 소리, 총알 박히는 소리하고 총알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 말고 총 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면 총알이 박히고 나서 총알 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총알이 탄속은 340 총알이 탄속이 아니고 총알 탄속이 음속보다 보통 빠르잖아요. ALU 같은 경우는 8,900m 초당 날아가고 인게임 여기서 스나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뭐 7, 8, 900 뭐 이 정도 되는데 대충 700에서 900 사이인데 음속이 340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먼저 박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리 들리고 그 다음 체크를 잘해야 돼요. 나한테 총알이 박힌다 그럼 이제 총소리가 곧 있으면 들릴 거거든요. 0. 몇 초 안에. 그럼 그걸 딱 들으셔야 돼요. 그걸 딱 들으면 이제 아 여기구나 하고 딱 돌아보면 돼요. 소음기는 찾기가 좀 힘들죠. 소리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거리까지 아우 극혐이다. 아 여기 먹고 있으면 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갈 때 좀 조심해야죠. 여기 나무가 좀 너무 띄엄띄엄 있어요. 여기 지나갈 때 여기 걸리면 뒤져요. 이 자리 왜냐면 주변에 지금 엄폐물이 없잖아요. 걸리면 죽는 자리. 안 걸리면 나쁘지 않은데 걸리면 죽는 자리예요. 여기 다음 시간 기다리죠. 뭐 이렇게만 있어도 탑10 들어옵니다. 아니, 노가를 까면서 대충 그냥 자리만 좋은데 찾으면 이러다가 움직이다가 이제 적 보이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저는 이봉주 치코리타 존버
어, 미봉주 치코리타 전범메타라서. 근데 차 타고 다니는 거 저 좋아하는데. 전 근데 방 안에 박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이씨, 야, 왜 일어나냐? 해안가 쪽이 많은가 보네요. 이쪽, 이쪽 해안가 쪽이 좀 있는가 보네. 근데 뒤에서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좁혀지는 라인 일단 보고. 오토바이 버기? 버기 여기 버기 온다. 차 한 대도 저기 뒤에 좀 두 명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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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저 한 명 있죠. 나무 좀 더 들어가야 돼. 어? 소음기 들고 있다 얘. 얘 죽이고 소음기 뺏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밑에 저 AK 쓰는 애 지금 어, 밑까지 내려갔다. 아, 샷발. 처음 쓰는 마우스라서 샷발이 거지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소음기였는데? 얘 아닌가 보네. 아까 이렇게 쏘던 애. 자기 전 10초. 아이, 순하네. 제 피 많이 빼놨으니까. 3렙도 공이었어. 탑10. 잡았다. 저기네. 저리 별로 안 좋은데. 반대쪽 너무 확 트였어 지금. 아, 여기 일평치 병 없었으면 좋겠다. 어, 양각 잡히겠는데 여기? 죽은 건가? 아. 오케이, 뒤졌다. 여기 앞에 일평치.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어디 있을까? 저기 능선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위험하다. 이거 뛰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어. 앞에 일평집을 처리해야 달릴 수 있거든요. 제 개피. 나도 개피.
저기 두 놈 다 있다. 아니네? 1대1. 얘 핵 더블베럴 들고 있던데. 근접 보면 내가 위험한데. 내가 샷건 있긴 한데 수리탄이 없어요. 1등! 첫 1등! 와...